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제 고등학교 친구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사람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익어가는 단계라면 저는 가지 말라고 선을 정확히 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김석호님, 남자분이시고 80년 5월 22일생입니다. 45, 잔나비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몇 개월 전서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고 난 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같이 찍은 사진으로 바꿨는데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제 고등학교 친구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사람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제 눈에도 석호님도 돌싱이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을 늦게 하거나 사주가 남들처럼 평범한 그 나이에 결혼을 연이 닿지는 않아요. 저는 그 당시에 결혼식을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한 제 친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만난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저는 그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당사자는 내 와이프 될 여자가, 내 애인이 내가 이렇게 아는 친구의 전 와이프였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여자친구도 제가 그 친구의 친구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몰랐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누군가와 연이 닿았을 거다. 이렇게 또 미리 생각한 사람 드물 것 같아. 그런데 연락 온 친구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에게 잘못이 있는 듯이 말합니다. 다른 친구와도 술 한잔하며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그래도 친구의 전 아내인데 그만 만나는 게 어떠냐며 저를 자꾸 설득합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서로 상관없다며 얘기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저는 이제 ENTJ로서 정확하게 충고를 한다면 정말 당신의 심장 안에 그녀가 얼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그러면 아무래도 동창회나 사회적인 모임이나 남은 여생, 50년 가까이 남은 여생 동안 이 와이프로 인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신이 과연 다툼 없이 이겨낼 수 있느냐. 두 번째, 사랑하는 깊이가 얼만큼이냐, 모든 걸 던질 수 있느냐, 그것이 본인의 결정이겠죠. 저는 만난 지 몇 개월이라고 전제하여 저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몇 달 안 됐다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유는 어쨌건 전생에 인연법이 있어서 서로가 만나고 이별하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제 눈에 우리 석호님이 이 여자분과 백년해로를 한다는 것이 약간은 40%가 흔들리는 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 여자분의 생년월일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석호님의 인연을 보면 정리정돈, 나가는 삼재, 인연법 정리,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셨을 때의 여파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르고 만났더라도
내가 정말 이 여자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너를 가슴에 새겼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냥 밀어붙이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익어가는 단계라면 저는 가지 말라고 선을 정확히 긋겠습니다. 어차피 석호님도 여성 편력처럼 내가 결혼을 두 번 하거나 아예 늦게 가거나 본인의 운명에서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스치는 인연이 한두 명은 더 있어야 당신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굳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에 조금은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건강수 사납고 인간으로 인한 구설과 시비가 들어오는 갑진년이지만 대운도 들어있기 때문에 좀 조만간에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의견과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하죠. 어떠한 사연이 있더라도 다가오는 인연과 떠나는 인연에 초월할 수 있는 느긋함,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